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의 조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조서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는데요. 유대인들을 모두 멸하기로 했던 그날에 오히려 하만의 세력을 멸하라는 새로운 조서가 온 나라에 전달됩니다. 이 조서가 공포된 것이 3월 23일이니까 12월 13일이라고 하면 조서가 보내지고 한 8개월이 조금 넘게 시간이 지났지요. 드디어 그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12월 13일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화풀이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날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세상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습니다. 의인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힘들게 살아내야 되죠. 이처럼 모르드개와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지만 악인이었던 이 하만 때문에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제비 뽑은 날, 바로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대적이었던 하만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멸하라. 이 왕의 명령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들, 대신들, 총독들,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개의 명령을 힘써 도와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날에 칼을 들어서 그들의 대적들을 도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에서만 500명이나 되는 대적들을 죽이게 되었고 하만의 열 아들을 붙들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만의 열 아들, 그들은 하만의 자랑이었죠. 하만이 그렇게도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자녀들이 이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탐욕적이지 않은가, 하만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10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인들은 하만의 그 많은 재산들을 일절 손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탐욕 때문에 이 하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다라는 것이죠. 무죄한 사람과 무죄한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 이 악한 자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의의 날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2월 13일이 되자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모두 도륙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죽인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관료들이 왕을 찾아와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를 합니다.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었고 하만의 열 아들 모두 죽었습니다. 왕은 이 정도면 왕후였던 에스더가 만족하지 않을까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한 가지를 더 요청하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인 12월 14일에도 대적들을 멸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수산성에 매달아 놓을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대로 수산성에서만 약 300명 정도나 되는 이 대적들을 추가로 죽였고 하만의 열 아들을 수산성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대적들을 멸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민족이 억울하게 멸망당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었겠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눈물로 기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다 닦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들은 반드시 멸하실 것이고 의인들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땥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제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제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송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제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롱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좋은 교회, 좋은 TV.